nicht, 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안녕하세요. 책 읽어 쓰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분다. 단꿈의 저자 권세훈 작가의 그립다 말을 할까를 낭독해 드립니다. 푸른 시절에는 소설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고 중년을 지날 때는 소설을 쓰면서 위로를 받았다. 지금 나를 위로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황혼의 작가는 지금도 글을 쓰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타산이 없는 진심 어린 행동은 감동을 주고 사람의 향기를 남깁니다. 진심,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권세훈 작가의 그립다 말을 할까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지연이 권채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피붙이도 아니고 생판 남인 아리탄 첫사랑도 아닌 그 여자가 자꾸 생각나는 건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다. 이 여자는 한가하게 누구를 그리워할 만큼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이 살아왔다. 한시도 쉴 틈 없이 스스로 닭달질하며 달려온 세월이 온 80년이다. 경로당에서 밥을 짓다가도 문득,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 그 여자는 이 여자의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온다. 에이, 잡스러운 것. 도리머리를 해보지만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언뜻 옆에 선 듯 그 여자의 향취가 느껴져 이 여자는 저절로 한숨을 내뱉곤 한다. 그 여자가 불쑥 경로당에 나타난 것은 순전히 최이사의 농간 때문이었다. 아직 경로당을 출입하기에는 새파란 얼굴에 다리에 딱 붙는 바지를 입어 젊은 애들 흉내를 낸 듯해서 첫 대면부터가 영 마땅치 않았다. 경로당에 입회를 했으면 적어도 지하철을 공짜로 탈 나이겠는데 얼핏 보아서는 환갑도 안 넘겨 보이는 게 더 못마땅했다.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먹은 티가 나야지 언제까지 청춘인 척 저러고 다니나. 지난 2년간 총무와 짝짝꿍이 되어 신명나게 경로당 점심을 책임져 왔는데 웬 새 총무를 들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여사가 이 널다리 경로당을 출입한 지 언 8년이다.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고 경로당이 생기자마자 쭉 출입했으니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지만 총무니 이사니 부회장이니 하는 감투를 쓴 적이 없다. 회장이야 언제고 선어 남짓 나오는 남자들이 독차지했으니 언감생심이었고 눈치로 따지자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어디 내로라고 나설 자신이 애당초 들지 않았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뿐 아니라 1, 2, 3, 4도 괴발괴발 그리는 판국이었으니 그저 잠자코 뒤에서 점심이나 해주고 한 달에 20만 원씩을 챙겨가는 게 장땡이었다. 임원회의 한다며 남자방의 방문을 꼭 쳐닫고 지들끼리 쑥득 공론을 하고 우르르 몰려가 임원 회식을 합례하는 것도 눈꼴 사나웠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총무가 경로당상을 볼 때 이 여사도 데리고 다니며 고기도 한 칼씩 슬쩍슬쩍 끊어주는 맛이 있어 경로당 출입이 재미났다. 하지만 뜬금없이 새 총무를 들이는 바람에 그 재미가 통으로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무슨 수를 썼으든지 들들 볶아서 내쫓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부회장 자리를 차고 앉은 전 총무와 굳게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수월하지가 않았다. 생김새와 달리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솜씨에 새 총무를 들이는데 뜨악했던 늙은이들이 슬금슬금 최이사 편으로 엎어지는 눈치였다. 새 총무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냉장고 청소부터 시작했다. 경로당에는 여기저기서 지원해준 덕분에
양문형 냉장고가 하나, 300리터짜리 냉장고 두 개에 뚜껑형 김치 냉장고가 두 개나 있었다. 전 총무는 쌍그라면 허겁을 해서 김치 냉장고의 냉동고에는 고다리며 가삼이며 강고등어며 한꺼번에 사들여 쟁여놓은 생선들이 가득했다. 또한 우거지 삶은 거며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를 묵은떡이며 김이며 쑥떡가루까지 빈틈이라곤 없었다. 비닐봉지 하나까지 알뜰하게 모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새 총무는 좀 오래됐다 싶은 것들은 몽땅 내다 버렸다. 아까웠었잖아. 옆에서 최 이사가 한마디 했지만 새 총무는 묵묵히 제 소견대로 정리를 해나갔다. 뭘 하나 찾으려면 다 꺼내고 들여놓고 했던 것을 일일이 속이 보이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이름과 날짜를 써서 정리를 하고 나니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았다. 새 총무는 언제나 먼저 와서 회원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만 나면 늙은이들 곁에부터 앉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두 주가 지나지 않아 30여 명의 회원들은 새 총무에게 기우는 듯 싶었다. 이 여사는 몸이 달았다. 저 여시 같은 년을 어떻게 몰아내나? 밥을 지을 때도 전 총무는 장만 받아주었지 일체 들여다보질 않았는데. 새 총무는 한 주일치 식단을 짜서 냉장고 옆에 붙여놓았다. 이 여사가 까막눈인 걸 모르고 했겠지만 다른 회원들은 좋아했다. 이틀에 한 번씩 장을 보았으는 내일은 이 반찬을 하고 모레는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고요. 검다 쓰다 들은 척도 않는 이 여사에게 새 총무는 깍듯이 했다. 고기를 미리미리 양념해서 재워놓기도 하고 송가는 야채를 일일이 손질에 깨끗이 씻어놓고 내서 전보다 점심하는 일이 한결 수월했다. 입을 잔뜩 빼물고는 인사를 해도 싹 외면을 하고 대놓고 나는 내가 싫다는 표시를 해도 새 총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최 이사가 단단히 일러놓은 모양이었다. 되나 세나 집어넣어 놓은 싱크대 선반을 정리할 때도 이 여사는 커피를 너르지게 마시며 내다보지도 않았다. 최 이사가 뒷심부름을 해서 싱크대도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일하기가 한결 편해졌다. 지난 8년 동안 아무렇게나 물건들을 쳐 쌓아놓았던 창고를 정리할 때는 이 여사도 최 이사의 닥달에 거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새 총무는 그 물건들을 거집안 내놓아 버렸다. 언제 쥐가 들어와 한 살림 살았던지 쥐똥과 쥐오줌이 얼룩진 쌀포대며 쥐가 쏟아놓은 박스하며 누가 버리는 건 죄다 끌어모아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쌓아둔 온갖 그릇이며 집기들을 서슴없이 밖으로 끌어냈다.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웬만한 기둥이 되는 늙은이들이 주섬주섬 물건을 챙기거나 내다 버리는 일을 거들었다. 관리소의 리어카를 빌려 5번이나 재활용상을 왕복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뭘 잔뜩 사다 쟁여놓기를 좋아하던 전 총무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 정리하고 보니 풀어쓰는 비닐봉투 묶음이 두 상자에 고추장이 세 통, 된장이 두 깡통, 식용유가 20병, 간장이 12병이 나왔다. 새 총무는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에 늙은이들에게 식용유와 간장을 나누어 주었다. 부회장은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버려 뭐라 간섭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싹 정리를 하고 나니 쌀이나 양념 등 어떤 것이든 찾기도 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속이 시원한 표정이었다. 전 총무가 알뜰히 살림을 한 덕에 경로당 재정이 튼실해진 것은 누구나 인정했지만 살림살이가 풍족해진 것에 비해 먹는 게 언제나 부실했다. 예전과 달리 집집마다 살림살이가 풍족해져서 널따리 경로당을 출입하는 늙은이 중에 먹을 게 그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내 집이라고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정도인 늙은이들은 심심하기도 하고 혼자 밥 먹는 게 귀찮아서 경로당 출입을 하는 것이지 먹을 게 아쉬워서 오는 게 아니었다. 늙은이들은 허구한 날 냉동했던 것만 해주고 신선한 걸 해주지 않는다고 뒷전에서 쑥덕거리기만 했지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것은 회원 중에 잘하든 못하든 총무를 맡아 할 중늙은이가 한 사람도 없던 까닭이었다. 경로당 총무일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었다. 한 달에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씩 준다고는 하지만 수고비에 비해 일이 너무 많았다. 매일 경로당의 출입문을 책임지고 여닫아야 하고 수시로 노인의 지회를 들락거려야 할 볼일이 있고 주민센터 복지과에 제출하거나 노인 소일거리 관계로 작성해야 할 서류며 경로당 살림의 모든 영수증과 금전출납부의 악의를 맞추는 일 또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 바깥 약속이 거의 없던 전 총무야 전적으로 경로당에 매달릴 수 있었지만 새 총무는 서울 출입도 잦고 교회 일로 바빠 경로당 출입문 관리는 최이사가 맡아하고 있었다. 전 총무는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든지 최이산의 패거리 말고는 모두 총무의 눈치를 보았다. 뒤에서 슬금슬금 무언가를 총무에게 갖다 바치지 않는 축은 점심밥도 편히 먹지를 못했다. 밥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눈총을 주었고 샤워는 언제 했느냐, 벌써 며칠째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느냐, 그러니 늙은이 냄새를 풍긴다는 둥 대놓고 타박을 해서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다. 모두 맞는 말이어서 뭐라 할 말은 없었지만 다 늙어서 버거운 시집살이를 달가워할 늙은이는 하나도 없었다. 총무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최이산의 패거리가 작당을 해서 새 총무를 데려다 앉힌 거였다. 경로당의 분위기는 전에 없이 화기애애했다. 싹싹하고 상냥한 새 며느리라도 들인 것처럼 무슨 트집을 잡을까 하고 부회장이 노리고 있지만 새 총무는 여간에서 틈을 주지 않았다. 이 여사가 매사에 퉁퉁거리며 변죽을 올렸지만 셀셀 웃는 새 총무 앞에서 슬금슬금 녹아내리는 쪽은 오히려 이 여사였다. 이 다미 어르신, 이 다미가 누구예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미나리, 미나리라고 부르자니요. 화투짝을 붙들고 앉아 한참 따고 있는 판에 13층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노인 소일거리 일정표에 일일이 사인을 해서 주민센터 복지과에 제출을 해야 통장에 20만 원이 입금되었다. 전 총무는 알아서 쓱싹 사인을 해서 이 여사가 볼펜을 쥘 일은 없었지만 눈치코치 없는 새 총무가 서류를 뒤밀자 이 여사는 괴발괴발 이름자를 적어 내려갔다. 아니, 여기 작은 칸에 모두 해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쓰시면 어떡해요? 난감해하는 총무를 최이사가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뭐라고 하자 총무는 서류를 새로 작성해서 스스로 사인을 하는 눈치였다. 들어보나마나 제 이름자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늙은이라고 꼬아바쳤음이 분명하다. 이 여사는 시치미를 뚝 따고 화투판으로 돌아앉았다. 장금순 어르신, 아 지팡이요. 일어서기 불편하니까 저리로 가서 사인 받아. 최이사가 얼른 거들고 나섰다. 널다리 경로당에서는 늙은이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언어의 봄인가 미나리를 잔뜩 뜯어와서 팔았던 이 다미는 미나리가 되었고 무릎 관절 수술이 잘못되어 뻗쩡다리가 된 장씨는 지팡이가 되었고 누리라고 부리는 최이사는 별명이 키우는 개 이름이었고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는 김씨는 빨간 모자, 무슨 말이든 끼어들어서 끝장을 보는 변씨는 변호사로 부르는 시기였다. 그도 저도 아닌 축은 307동이니 13층이니 하고 불렀다. 늙은이들은 당당하게 이름 부르기를 쑥스러워했다. 그래도 주체성이 있네요. 누구 할머니로 부르지 않는 게.
애들 때나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담이 어르신은 완전 요즘 애들처럼 이름이 예뻐요. 종무가 환하게 웃으며 이 여사를 바라보자 이 여사도 마주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웃고 나서 이 여사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부회장은 점심 먹고 집으로 간 모양이었다. 이 담이 그 이름의 내력을 알고 나면 아무도 그 이름이 예쁘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다미가 다섯째 딸로 태어났을 때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돌담 위에 올려놓았단다. 죽으라고. 하루가 지나도 빽빽 울며 죽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젖을 물렸다고 했다. 일곱 살에 애복에 겸 수양딸로 들어간 집에서 그때까지 이름도 없이 다섯째로 불리던 그녀를 그 집 호적에 올리며 이 담 위라고 한 것을 면사무소 직원이 이 담위가 뭐냐 그냥 이담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담위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팔자는 태어나자마자 담 위로 올려지며 사나운 기운이 시작되었다. 말이 좋아 수양딸이지 그 집에서는 등에 업어 키우던 아이가 다섯 살이 되자 그녀를 그 집의 먼 친척이라는 서울 어느 집의 식모로 보내버렸다. 그렇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담양으로 다시 성남으로 그녀의 의사 따위는 아랑곳 없이 그들은 그녀를 마음대로 돌렸었다. 그 덕에 눈치는 9단이요 일솜씨는 7단이요 음식 솜씨 또한 2등은 자신하고 맘만 먹으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1등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아니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일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들어가도 손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나갔다. 업어 키우는 남의 아기는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줘도 다 크면 제 부모 품에 안겨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도 다른 아기를 업게 되면 다시 그 아기에게 정이 들었다. 아기는 아기라서 그렇다 쳐도 어른들은 아기를 맡길 때면 세상 잘해줄 것처럼 굴다가도 아기가 학교에 들어가 버리면 여지없이 다른 집을 물색해서 보내버렸다. 정들어 살만하면 보따리를 싸는 일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사람 살이가 그렇지만은 않았다.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 살이는 팍팍할 뿐이었다. 기운이 없으세요? 오늘은 다리가 더 아프신가 보아요. 싱크대에 기대어 설거지를 하는 이 여사의 등 뒤에서 총무의 목소리가 다중하게 들렸지만 이 여사는 대꾸도 않고 설거지만 하고 있었다. 제가 할게요. 저리 가서 좀 쉬세요. 왜 총무가 설거지를 해요? 나는 거기서 놀고 먹으라는 겨. 그나마 20만 원짜리도 못 된다 이건가?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미나리 형님 솜씨면 인류 한정식 주방에서도 모셔갈 판인데 형님 덕분에 여기 경로당 식구들 입호강하는 거 아시면서 셀셀 웃으면서 바르는 데는 넘어가지 않을 재주가 없었다. 요즘 통 못 드시는 것 같던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프긴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이빨이 없으니까 씹들 못해 그렇지. 틀니도 안 맞고. 이건 그냥 순전히 폼이요. 대충 우물우물해서 넘기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입맛은 달아난 지 오래고. 그러니 기운이 좀 딸리긴 하네. 아, 그러셨구나. 어쩌나. 나이든 사람은 밥심이라던데. 총무를 대하는 이 여사의 태도가 알게 모르게 누그러진 걸 눈치챘는지 부회장이 만나자고 했다. 추어탕을 한 그릇 사주며 살살 꼬드겼다. 이번 총회 때 자기가 물고 늘어질 테니 주방에서 자꾸 시비를 걸라고 했다.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물고 늘어지라지만 주방에서 잡을 만한 꼬투리란 게 무언가. 그저 매사에 퉁퉁거리며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질러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언제나 다정한 눈빛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네며 나이 들면 어쨌거나 식사를 잘해야 한다며 일본에 사는 딸이 보내준 귀한 소화제까지 들이미는 총무에게서 잡을 만한 꼬투리는 없었다.
느닷없이 새 총무가 그만둔 건 이 여사의 터집도 아니고 부회장의 농간도 아니었다. 새 회장의 의심병이 총무의 성질을 건드렸던 것이다. 한학의 조예가 깊으며 서예로 국전에 입상했다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툭하면 늙은이들을 앉혀놓고 삼국진지 뭔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를 교양 강절합시고 떠들어대던 회장이 서당에나 다녔지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위인이라는 것은 알만한 늙은이는 다 아는 사실이었다. 경로당 가계부를 볼 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부회장이 회장의 의심병을 부추긴 건지 회장이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을 불러 경로당 가계부를 봐달라고 한 게 사단이었다. 복지 담당은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했고 영수증과 통장 잔고도 악귀가 맞는다며 총무의 얼굴을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렇게 퉁퉁거려도 화를 안 내던 총무가 시뻘개진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제가 서툴기는 해도 열심히 살림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돈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회장님이 의심하시니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누가 의심을 했다고 그랴? 그냥 자세히 봐달라고 한겨. 누가 붙더러 그만두려면 얼마든지 그만두라지. 허내참. 부회장님이 경로당 일은 훤하시고 장부는 복지 담당께서 확인까지 하셨으니 인수인계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마침 통장이랑 창고 열쇠랑 다 여기 있으니 잘 됐네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 길로 휑하니 나가고 그만이었다. 회장과 부회장은 희색이 만연하였지만 모여앉은 늙은이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 후로 새 총무는 경로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한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면 우연히 마주칠 만도 한데 새 총무가 부려 피하는 건지 어디 여행이라도 떠난 건지 새 총무를 보았다는 늙은이가 없었다. 그 일로 화가 난 최이사마저 경로당 출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새 총무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심심한데 노래방이나 틀어보아. 누가 틀 줄 아나? 빨간 모자가 저번에 틀던데 왜? 오늘 병원에 갔는지 안 왔네? 새 총무가 있었으면 척척 잘 틀고 뽀대나게 놀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뭘 어쨌다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의심해서 내쫓아 내쫓기를. 아무 말도 말어. 부회장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면 대수여. 경로당에서 새 총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언의 금기였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회장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간혹 용돈까지 찔러주는 눈치였다. 경로당 출입이라도 마음 편히 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 알았다. 텔레비나 보아야지 별 수 있나? 화투를 즐기는 축은 몇 되지 않았다. 재활용장에서 주워다가 쭉 둘러놓은 소파에 앉아 종일 죽치다가는 애구구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나 집에 가곤 하지만 노래방을 털면 어디서 기운이 솟는지 허리 수술했다든 307동도 뻗정다리 지팡이도 지척대며 일어나 엉덩짝을 흔들며 흥을 냈다. 총무가 있었으면 내 팔순도 잘 차려줬을 텐데. 그러게 말이요.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올해로 팔순을 맞는 새 늙은이가 10만원씩을 돈을 내서 밥이라도 나가서 먹자고 총무에게 돈을 건넸는데 총무는 그 돈으로 잔치를 떡 벌어지게 차리고 삭신이 쑤시도록 띵까띵까 노래하고 춤추며 부지게 놀렸다. 알록달록한 풍선을 잔뜩 사다가 방 안 가득 출렁이게 장식하고 노래교실 공부하는 칠판에다 커다랗게 이름을 썼다. 김말순님, 안을숙님, 최돈녀님의 팔순을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김말순이 누구요? 아, 누구긴 누구야. 빨간 모자지. 그려? 생전 이름을 안 부르다 부르니 딴 사람 같네. 방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칠판에 적힌 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자기 이름이라도 읽는 듯 좋아했다. 총무는 잔치날 며칠 전부터
회원 명부를 펼쳐놓고 잘 나오지 않는 회원들에게 팔순잔치가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했다. 그 목소리를 듣고는 어찌나 궁금하든지 오지 않고 백일 재수가 없어 왔다는 남자 노인들 덕에 잔치가 더 풍성했다. 이 한수월의 신휴대폰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부터 널다리 경로당 총무일을 보고 있는 장순미라고 합니다. 회비는 1년치 다 내시고 통 식사를 하러 안 오시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어르신들의 팔순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만이라도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여기 사진 보니 엄청 미남이시네요. 오시면 경로당이 다 훤해지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꼭 오시는 걸로 알고 식당 예약하겠습니다. 저 말솜씨 좀 보라지. 성질 고약한 노인네를 살살 녹이노만. 부회장이 총무일을 볼 때 하찮은 일로 한바탕 큰 소리를 냈던 영감이며 부회장한테 밀려났던 지난번 회장이며 옷 잘 입기로 소문난 멋쟁이 영감이며 순 여자들만 득식을 거리던 경로당에 남자 노인들이 섞여 앉으니 늙은이들은 저도 모르게 신명이 났다. 한복을 입고 올걸 그랬나비요. 괜찮아요. 아주 예쁘세요. 왠지 어색해서 쭈뼛쭈뼛 서 있는 세 사람을 방석에 앉혀놓고 총무가 교자상을 폈다. 상위에 빨간색 테이블보를 덮고 생일 케이크랑 떡이랑 과일을 푸짐하게 차려놓으니 그럴듯한 잔치상이 되었다. 풍선으로 만든 꽃다발까지 하나씩 안겨주니 팔순상을 받은 늙은이들은 입이 한 방만 해줬다. 스마트폰으로 한 사람씩 독사진을 찍고 셋이 함께 찍고 또 다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 생일 축하 노래도 노래방 팡파레에 맞춰서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관리소 직원이 와서 들여다볼 지경이었다. 음식점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근사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깟 갈비탕 한 그릇을 먹는데도 대형 버스가 와서 데려가고 데려왔으며 멋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라나 쓰디쓴 멀근 커피까지 마시는 호사를 하고서 2차로 경로당에다가 잔치상을 버려놓았던 것이다. 자리만 차지했지 누구 하나 만지는 사람이 없던 노래방 기계를 새 총무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법을 알아냈다. 늙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일일이 물은 다음 공책에 커다랗게 노래의 번호를 적어놓아 틈만 나면 노래를 하며 놀았으니 하물며 잔칫날이야 얼마나 떠들썩하게 놀았을까. 누구 하나 처지는 사람 없이 돌려가며 노래를 시키고 노래가 시원찮으면 같이 불러주고 그도 못하면 두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어대서 춘사물에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며 돌아쳤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날 회장이 밥만 먹고 자리를 떴고 부회장은 아예 경로당에 나타나질 않아 시어머니 친정에 간 날처럼 마음껏 뛰놀 수가 있었다. 새 총무가 가버리고 난 뒤 경로당 여기저기 매달렸던 풍선은 느닷없이 뻥튀기 소리를 내며 터지거나 애기 불알만하게 쪼그라들었다. 웬일인지 부회장도 그 풍선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늙은이들은 둘러앉았다가 뻥 하고 풍선이 터지면 깜짝 놀라 서로 마주보며 허망하게 웃었다. 부회장이 자리를 떠는 날에는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신명나게 놀았던 팔순잔치 얘기로 꽃을 피웠다. 정말 잔치다운 잔치였지. 작년 내 팔순 때는 애들이 서울 호텔 식당에 데려다 앉혀놓고 식구들이 쭉 둘러앉아 스테이크인지 뭔지 먹고 말았잖여. 팔순 잔치면 풍악도 울리고 친구를 불러다가 신나게 놀아야지. 그게 뭐여? 나한테 어쩌겠냐는 말도 없이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스테이크는 무슨 얼어 죽을 스테이크여.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았다가 집에 왔을랑 얼른 얼른 가라고 애들 쫓아보내고 나서 김치 국물에 밥 말아먹고 나니 살 것 같더라니께.
말도 말어. 내 팔순 때는 가족 여행 간다고 젖먹이까지 죄다 데리고 세본지 어딘지 비행기 타고 갔을랑 리조트라나 물이 뱅뱅 도는 수영장에서 며칠을 노는데 아 내가 수영을 할겨 뭘 할겨. 날은 왜 그렇게 더운지 애들 물에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느라고 생병이 다 났다니께. 그래놓고 지들은 효도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겠지. 인저 비행기고 뭐고 멀미나. 그저 가까운 데로 봄이면 꽃구경이나 시켜주고 가을이면 단풍구경 한번 데리고 가면 충분하다니께. 그려 그도 저도 안 하면 서운하겠지. 과부 사정 호라비 간다고 지들이 안 늙어봐서 늙은이 사정을 몰라. 그래서 지들 생각대로 한다지만 도대체 엄니는 어쩌면 좋겠냐고 왜 못 물어보아. 늙은이 잔치인데 왜 지들 좋은 데로 가는겨. 아이고 그 집은 애들을 다 짝지어줬으니까 한간 투정하는겨. 우리 아들 50 넘긴 지가 언젠데 저러고 내가 밥해주고 있어야 되겠어? 나는 팔순 잔치는커녕 며느리 손에 밥 한번 얻어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 보았다고 며느리 손에 밥 얻어먹는다고 누가 그래? 며느리 밥이나 안 해주면 그런 다행이 없지. 맞아. 그렇지만 나는 며느리 밥을 해주더라도 좋으니께 며느리나 보았으면 인저 죽어도 좋겠어. 아 죽는다는 소리랑 하들 말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나는 100살까지 살 요량이니께. 누가 말려. 아주 베란박에 똥칠할 때까지 사시구려. 자식들이 얼씨구나 좋아라 하겠구먼. 아 우리 딸은 요새 애들하고는 달러. 내가 조금만 시원찮아도 입원시켜 링게를 꼽지. 철철이 보약에다 바치지. 그런 효녀가 없어. 시집가서 손자를 턱 안겨줘야 효녀지. 시집도 못 간 딸이 자랑이여? 허긴 그렇지. 아들이야 베트남 색시라도 데려다가 짝을 지어줄 수도 있다지만 50 바라보는 우리 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서울대학 나와서 대학교 교수까지 하는데 그 똑똑한 애가 왜 지 짝은 못 찾을까? 눈을 이고 댕기니까 그렇지. 지가 똑똑하고 돈 잘 벌면 저보다 좀 덜 똑똑하고 돈도 저보다 덜 버는 남자한테 손 내밀어봐. 얼씨구나 하고 장가들지. 난들 왜 안 그랬겠어? 요새 애들이 애미 말 들어? 이제 와서 저보다 못한 놈한테 시집가서 쏙 썩고 살고 싶지 않다네. 하긴 틀린 말도 아니네. 총무가 싹싹하기도 했지만 아주 똑소리가 났는데 지난번에도 총무 아니었으면 쌈지 똥개나 틀렸을걸? 하필이면 총무가 안 나온 날 그놈들이 왔자는가 배.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회장이랑 부회장이 공짜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버스 보내달라고 한 걸 총무가 막았잖여. 지내놓고 생각해봐도 아찔혀. 여기서 일산이 어디라고. 버스 타면 두세 시간 걸리는 데인데 뷔페 개업해서 선전하느라고 공짜로 노인들 점심을 먹여줘. 밥 안 해도 되니까 미나리가 제일 좋아했잖여. 가고 오는 길에 강화도 구경까지 시켜준다는 바람에 돌덧슬랑은 경로당 사람들 몽땅 간다고 했었는가 배. 그려 총무는 단박에 알아보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노인네들 버스에 태워 잡아놓고 들들 볶아 쓸데없는 물건을 당치도 않는 값에 강매하고 쓰는 밥이나 한 그릇 먹여보내는 사기꾼들이구만. 또돌이 약장사가 수법을 바꿨네요. 그 사람들을 언제 보았다고 더없석 간다고 했느냐며 명함 놓고 간 데다가 당장 전화해서 안 간다고 했잖는가. 우리 경로당에 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얼음장까지 놓았잖아. 그랬다. 어디에 한 군데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어서는 중구난방 떠드는 늙은이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다. 식모 살던 집 운전사가 덮치는 바람에 시집을 갔다. 꽃 같다는 스무 살이었다. 꽃 같은 시절인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간 시집은 달랑 불알 두 쪽밖에 내놓을 것 없는 신랑에다 농토 한마지기 없는 시부모에 줄줄이 떡거머리 시동생만 넷이었다. 그동안 너무 살붙이 없이 혼자 떠돌아 식구가 벅적하니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손에 물말을 날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도통 살림이 펴지를 않았다. 첫 딸을 홍역으로 읽고 나서 영 애가 들어서지 않더니 서른에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 녀석도 내일 모레가 쉰인데 아직도 어미 손에 밥을 얻어먹는다. 요즘 유행인지 한 집 건너마다 넉 다리 처녀 총각이 하나씩은 꼭 있다. 그 처녀 총각이 맺어지면 무슨 걱정이겠느냐마는 이 경로당 안에서 혼사가 성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넘거나 처지거나 예전 같으면 손자를 볼 나이인데 지들이 무슨 청춘인 줄 알고 뻣뻣하기는. 이 세상에 세월만큼 빠른 것이 또 있을까. 지문이 닳도록 허드는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남편에게 개인 택시를 사줬을 때만 해도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뻤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소망 따위 아랑곳 없이 택시를 세워놓고 노름방에서 세월을 보냈다. 개인 택시까지 날리고 출애한 모습으로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을 비롯하여 줄줄이 달라붙어 피를 빨던 시집 식구들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이 홀가분했다. 어차피 홀로 가는 인생길이다. 다행인 것은 아들이 제 애비를 닮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출중해서 내로라고 자랑할 만한 인물까지는 못 됐지만 꾸준히 일을 해서 택배 사업을 하고 있다. 아들 덕에 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 게 어디인가. 어떻게 사나 하고 막막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던 젊은 날. 고생이 몸에 익어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아온 세월도 지나보면 아득하니 그립다. 부회장은 다시 잡은 총무일에 신이 나서 생전 웃지 않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고 회장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돌아친다. 처음 얼마간은 잔소리도 않고 늙은이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눈치더니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제 버릇이 되돌아왔다. 가뜩이나 빳빳한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얼굴로 늙은이들을 휘어잡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경로당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평생토록 총무를 해먹을 기세다. 그 기세를 뚫고 골머리 썩는 총무일을 하겠다고 났을 어느 중늙은이가 이 경로당에 입회를 하겠는가. 팔순잔치 때 나왔다가 그 길로 쭉 나오던 몇몇 남자 노인들이 하나둘 경로당의 발길을 끊더니 남자는 달랑 회장 하나가 남았다. 회장은 자기 개인 사무실인 양 남자방을 독차지하고서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화투판을 벌이는데 거기다가 아양을 떨며 커피 시중을 드는 부회장만 어깨바람이 났다. 13층 형님 또 늦었어? 일찍 일찍 다니시오. 일하는 사람 생각은 안 하나? 점심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13층이 나타나자 부회장이 도끼 눈을 하고 쏘아붙였다. 이제는 아주 기고만장해서 저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13층한테 거짓한 반말이다. 13층은 상앞에 앉으려다 말고 방으로 들어간다. 입이 써. 안 먹을려. 한 술이라도 뜨지. 왜 들어가? 늙은이들이 부회장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엉덩이를 들썩여 앉을 자리를 만들어 보지만 몸살이라도 알았는지 13층은 도리머리를 하며 소파에 가서 앉았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새 총무 같았으면 먼저 무슨 일로 늦으셨나? 어디 몸이 아프신가? 병원에는 가보았느냐 물어보았을 것이고 숭늉이라도 만들어 들이밀었을 것이다. 늙은이들은 서둘러 숟가락을 놓는다. 금세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누구 하나 노래방 기계도 만질 줄 모르고 새 총무가 노인의 지부의 건의에 새로 들여다 놓은 컴퓨터도 무용지물이다. 부회장이 자기는 대학을 나왔다고 큰소리 치지만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 걸 보면 다 헛소리다. 새 총무가 들락거렸던 두어 달이 지나간 봄처럼 아련하다. 이 여사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문다. 윗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고 툭 하면 관리소에 인터폰을 하는 눈치지만 알 게 뭐냐. 담배 한 가지가 타는 동안의 느긋함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 잔소리하던 아들도 포기한 지 오래다. 건강에 해롭다지만 80이 내일 모렌데 건강하면 어떻고 건강하지 않으면 대순가. 해토머리의 새 총무가 경로당을 그만뒀는데 벌써 실록이 아파트 새끼를 덮었다. 오랫동안 바라보아도 실증나지 않는 연초록 새끼는 총무가 즐겨 입던 카디건 색깔이다. 벚꽃이 만발했을 때도 벚꽃잎이 하르러질 때도 산책길에 연산홍이 띠를 이루었을 때도 이 여사는 그 여자를 떠올렸다. 어디가 아픈가? 어디 여행을 갔을까? 한 동네 살면서 어떻게 한 번을 마주치지 않나? 한평생 살며 누구에게 이렇게 마음이 간 기억이 없다. 이 여사의 사람 관계는 언제나 계산이 앞섰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칼같이 돌아서는 게 이 여사의 셈법이었다.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던데 죽으려고 일어나 이 여사는 다시 담배 한 가치를 꺼내 문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널다리 경로당도 점심을 쉰다. 바로 옆의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월, 수, 금, 3일만 점심을 하고 그 건너 평수가 큰 아파트 경로당은 숫째 점심을 주지 않는다. 좀 산다 하는 동네의 경로당에는 그깟 20만 원에 매어 점심을 하겠다고 나서는 회원이 없기 때문이다. 경로당 밥하는 것도 직장이라고 이렇게 쉬는 토요일은 하루가 더 길다. 경로당 문도 2시나 돼야 여니 심심풀이라고는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며 담배나 태우는 수밖에 없다. 저쪽에서 최이사가 어깨를 축 늘리고 걸어온다. 누리는 어쩌고 혼자다.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요즘 놓인다고 꼭 저처럼 늙어 빠진 베리베리한 강아지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최이사의 정해진 일과다. 강아지도 주인을 닮아 어찌나 까다로운지 집안에서는 절대로 오줌을 못 누어 어디 볼일 있어 나갔다가도 오줌 못 누워서 낑낑대는 강아지 때문에 열일젖히고 집으로 달려오는 최이사다. 이 여사는 서둘러 담배를 끄고 불이 났게 밖으로 나간다. 누리는 어쩌고 혼자요? 누리는 가시오. 아, 어딜 가? 갈 데로 갔다님께. 갈 데 어디? 우리 모두 갈 데지 어디긴 어디유. 아, 그에 갔구먼. 어렵사리 말을 건넸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요량이 없다. 데리고 살던 개가 죽으면 우울증에 시달린다던데 자세히 보니 최이사의 몰골도 말이 아니다. 여기 좀 앉아보아. 경로당에는 왜 안 오는겨? 몰라서 물어요. 형님이야 내 꼴 안 보니 시원할 건데 왜 그리요? 요샌 부회장이 잘 안 해주나 봐요. 총무는 어디 갔나? 톡 눈에 안 띄네. 별일일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총무 안부를 다 묻고. 내가 언제 못 잡아먹어 안달을 했다고 그래? 아이고, 이런 오리발을 보았나. 그새 다 잊어먹어 번진 거요. 일본 갔다가 엊그제 왔답디다. 그렇잖아도 미안해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영 통화가 안 되더니 엊그제 전화를 했습디다. 머리도 식힐 겸 딸내서 두어 달 있다 왔다 대요. 생각보다 여린 사람인지 충격이 컸었나 보아요. 아직 경로당 출입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경로당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봉사하는 셈치고 와달라고 내가 사정사정해서 데려다 앉혀놓은 걸 그렇게 망신을 주어서 내보냈으니 아내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내보내긴 누가 내보냈다고 그랴 지발로 나간 거지. 아, 이번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형님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나름 봉사하겠다고 시간 쪼개가며 열심인 사람을 형님이랑 부회장이랑 한통속이 되어서 좀 박대했수. 그런데도 총무는 형님한테 얼마나 지극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디가 달라도 달러더라니. 그 이야기 참 잘 듣던데 총무가 줬던 소화제 말이여. 일본에 사는 딸이 사줬다든 그야 구할 수 없을까? 참 이 형님도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총무 연락되면 한번 불러봐. 내가 청국장 만나게 끓일 테니. 총무가 청국장 좋아하던 눈치던데. 모르겠슈. 연락은 해보겠는데 올랐는지. 심사가 틀어졌는지 최 이사가 털고 일어났다. 이 여사는 더 이상 붙잡지도 못하고 최 이사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못 본 새 최 이사의 뒷모습이 부쩍 늙었다. 여분 토요일에 점심 먹자고 했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께 어머니 형님 집으로 올라갈게요. 최 이사는 이 여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툭 끊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뭘 하지? 총무가 뭘 잘 먹었더라. 냉동실의 청국장부터 꺼내놔야겠다. 깻잎김치, 취나물, 아니 시래기 나물이 나올까. 어떻게 푸승기만 내놓나. 강고등어라도 한 손 사와. 아, 우선 장을 봐야지. 아니요, 아니요. 요번 토요일이면 아직 닷새나 남았는데 벌써 장을 보면 안 되지. 그럼 뭘 하나? 이 여사는 방에서 주방으로, 주방에서 다시 베란다의 창고로 왔다 갔다 하며 냉장고를 열어 들여다보고 전에 없이 분주하다.